자, 우리 초선찡으로 모든 템을 다 제외를 한 다음에 말은 상관없겠죠. 생산염소를 들고 가라는 거는 어쨌거나 일기토로 끝장을 봐라. 야, 내가 생산염소 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까먹을 뻔했어. 한참 찾고 있었어. 오니즈라우는 아예 그 일기토에서 플레이어 능력치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, 네, 오니즈라우는 진짜 그냥 거의 뭐 혹시나 잡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해야 되겠죠. 하루 종일 그냥 광격기만 쳐서 잡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, 오니즈널이면. 그러니까 오니즈널은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이거 이기라고 준 게 아니고 그냥 코웨이의 낚시지. 우리 3편의 여포가 이만큼 강해졌습니다, 이런 걸 보여주는 거. 그나마 맹장전에 와서 그나마 좀 현실적이 된 거죠. 응? 현실적으로 그나마 잡을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도 좀 세고. 근데 일단 생산염소를 쓰라고 하셨지, 그렇다고 꼭 일기토에서 끝내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. 아니 난 그냥 뭐 생산염소를 껴라 여기까지만 봤어. 아유, 응? 일기토 안 받고 도망갈 거야. 아유, 왜 틀린 말 아니잖아. 아니 그냥 뭐 생산염소만 쓰라고 되어있지, 요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일기토로 끝내라는 이야기는 없어. 아니 원거리 도망가서 그냥 육차지만 써야지. 어? 야, 유관자가 왜 다 불러와 이거. 야, 다구리 쳐 다구리. 자, 일단 여포를 꺼내야겠죠. 야, 내가 진짜 한 대를 치더라도 공격 범위가 더럽게 좁다 보니까 몇 대 치다 보면, 아니 내가 또 몇 대를 맞아야 되니? 말먹이라니요. 그 계약서를 잘 파악하는 거라고 합시다. 자, 문 열리고 이러면 여기서 이제 여포가 등장을 하겠죠. 전군 돌기야, 동탁의 목을 베어라. 아유, 몇 번을 봤는데 넘어가. 자, 여포 등장. 여포 등장. 자, 내 이름은 여포. 내 이름은 여포. 자는 동선. 알겠습니다. 받겠습니다. 저 시작부터 좀. 뛰어야 돼. 일단 뛰어야 돼. 아니 떴으면 어차피 이제 얘 뭐, 아 놓쳤다. 어, 큰일 났는데. 하하, 초선이 평타가 더 빠르지롱. 아하, 오! 네, 사실 맹장전은 잘만 합니다. 오니즈런이 문제지, 오니즈런이. 아유, 어차피 그리고 이제 그 오니즈런은 이 템 같은 거 안 받아주니까 일기토 때 말이죠. 야, 무슨 게이지 없는 거 봐. 아!
왜 궁중에 안 뜨시죠? 아! 이거 아닌데. 아! 어? 아니 뭐 오미지런이 이거 진짜 이게 일개토로 이기라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. 그냥 유저 농락하려고 있는 거지. 아니 피 저 정도밖에 안 달는데 이거 어떻게 일개토로 잡어? 이래놓고 저 피 그대로지 맞네? 어 피는 채워줬네. 이거 이거 이 오미지런들이 잡으라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. 일개토 끝나면 근데 되게 쉬워. 아니 뭐 일기토 끝나면 뭐 그냥 5차지 띄우고 그냥 땡땡땡 엔딩이지. 땡땡땡. 어차피 그 맹장전에서는 사실 일기토를 이기는 방법이 거의 어느정도 이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무쌍나무 쓰면 저기서도 그냥 받아주거든요. 제 손가락만 희생을 해서 연타 대결만 이기면 못 잡을 정도는 아닙니다. 단지 내 손가락이 그냥 겁나게 아플 뿐이지.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3맹장전은 내 능력치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저쪽의 오퍼가 이제 슈퍼아머가 아니기 때문에 못 잡을 정도는 아니에요. 문제는 아이씨 이거 참 그 초선 그 더럽네 더러워 진짜. 난세의 바람은 곧 멈출 거예요. 자 어쨌거나 템으로 이제 저령을 끼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토마를 타도 그 유명한 저령 적토마가 됩니다. 야, 저 자신감 넘치는 저 대사들을 봐. 야! 진짜 반격기라도 차라리 그냥 4차지 모션이면 좀 괜찮았을 텐데. 아니 진짜 왜 반격기 모션이 왜 개쓸데없는 2차지 모션이냐고요. 야 누가 만든 거야 대체. 그리고 내 적토마 여기 있네. 내려! 내려 내려 내려. 저게 참 진짜 고작품은 이런 애들이 겁나게 그 마음먹고 도망가면 잡기 참 힘들어. 최대한 마상에서 이제 체력을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 체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내려가서 한 번에 때려 잡아야겠죠. 그래야지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아니면 얘네가 그냥 뭐 진짜 도망가는 속도는 빠른데 이 당시에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의 그 공격 범위는 사실 그렇게까지 넓은 건 아니어가지고 쉽게 놓쳐요. 라곤도 있고 어딜 도망가시려고. 못 가. 다행인 점은 얘가 지금 가드를 안 올리니까 그냥 마상에서 그냥 때려 잡으면 되겠다. 끝.
자, 감사합니다.